굉장히 살이 이렇게 슬림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작년 4월에 아마 슬림바디 챌린지를 했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작년이구나, 재작년이구나. 벌써 그렇게 됐네. 그래서 좀 빠졌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사실 56, 55 이렇게 갔었는데 살짝 좀 약간 57kg 가는 척 하면서 이제 제가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50.8 요 정도. 같이 그냥 빠지더라고요. 근데 뭐안 먹은 것도 아니고 먹어가면서 운동은 좀 하긴 했지만 그렇게 슬림했었는데 제가 다리를 다치면서 다시 움직임이 좀 적어지고 또 이제 뭐 몸에 좋다는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기도 좀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약간 무거워졌어요. 요즘 들어서 조금 몸이 둔하고 좀 기분이 사실 몸이 둔하면 기분도 살짝 안 좋아요. 몸이 이제 둔하다 보니까, 그 움직임이 둔하다 보니까 자꾸 비척거리고, 뭐 이렇게 삐끗하고, 뭐 제가 사실은 이게 서랍장 옮기면서도 예전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렇게 몸이 둔하니까 허리도 좀 삐끗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리 뒹굴리고, 지금 뒹굴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조금 좀 슬림하게 좀내 건강을 좀 챙겨야 되겠다 싶어서 슬림바디 보이차를 사서 지금 계속 좀한 이틀 먹고 있죠? 주문해서 먹고 있는데 진짜 기분 좋고 요즘은 이제 따뜻하게 먹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오늘 화면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건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여기부터 시작했어요. 자. 보이차 효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렇게 나왔네요. 일단, 그죠? 자, 여기 제가 이걸 좀 다른 데서 이렇게 캡처해서 왔습니다. 보이차는 중국 운남성, 요거 중요한데, 운남성 11개 지역에서 재배되는 대엽종 차나무 잎을 발효시켜 만드는 차를 말한다고 하네요. 운남성 푸얼시에서 생산하고 있어서 푸얼차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동양의 대표적인 미는 양귀비죠. 양귀비. 또 철의 여인 서태후, 또 중국의 황제들이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보이차에 다양한 영양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중 보이차 효능의 핵심 성분은 바로 갈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이차 제품을 구입하실 때는 여기 원산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이렇게 써 있는데 아까 운남성이라고 그랬죠? 과거 보이차의 가격이 폭등해서 국내를 비롯해 중국의 동남아 일대에서는 가짜 보이차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었다네요. 또 중국 정부에서는 보이차를 운남성에서 생산된 대엽종의 찻잎을 쇠청 건조시킨 모차를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산차 혹은 간압차로 정의하고 있대요. 산차, 찻잎 본연의 상태고 간압차는 적당한 압력을 가해서 다양한 형태로 제조한 고형차라고 합니다. 근데 요 밑에 보니까 운남성 외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차는 보이차라는 명칭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말이랍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여기 키워놓으면 옆으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자, 커피에 그한 잔에는 약 140ml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에 반해 보이차는 약 35ml. 그러니까 참 굉장히 작은 양이네요. 아주 작은 양이 들어있어요. 커피에 비해 굉장히 미미한 양이지만 평소 카페인에 많이 예민한 분들은 많이 타서 좀 연하게 드시라고 이렇게 권유가 돼 있고요. 카페인은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보이차 속에는 탄닌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탄닌 성분은 체내 철분 흡수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철분 제품을 복용하는 분은 섭취를 뭐그 피할 정도는 아니고 좀 우려가 되니까 좀 적당히 드시라는 이런 말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차 제품을 구입할 이거 아까 했던 건데 또 나왔네요. 자, 그럼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 애터미 슬림 바디 보이차인데요. 예, 우리 딱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크게 해서 이렇게 키워보면 여기 벌써 기능 건기식이라고 이렇게 기능식품 마크가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루 한 잔으로 체지방 감소. 여기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데요. 체지방 감소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애터미 슬림바디
보이차 추출물, 갈산 35mg, 이게 한 포에 들어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여기 이제, 세계적 명성의 정품 보이차를 원료로 했다. 아까 운남성이라고 그랬는데, 프리미엄 보이차고, 이중 기능성, 체지방 감소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의 이중 기능성을 갖고 있고, 높은 갈산을 함유하고 있다. 갈산 함량 35mg. 그리고 스틱 타입이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이차의 본고장에서 채취한 프리미엄 원료. 아까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니까 중국 운남성이라고 바로 써 있죠? 채취한, 여기 정품 보이차만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슬림바디 보이차. 아까도 원산지를 꼭 확인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우리는 바로 운남성에서 채취한 정품만을 썼다는 거. 자, 특허받은 발효 공정이에요. 네, 여기 보니까 채엽, 건조, 발효, 추출, 분말인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분무 건조네요. 우리 홍삼단도 분무 건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분말 분무 건조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악태 발효라고 하는데 특허받은 발효 공정으로 깊고 진하게 발효 후 추출을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중 복합 기능. 아까 나와 있었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음. 또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음. 이중 복합 기능성. 또 여기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또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바로, 보이차 추출물 인체 적용 실험 결과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체중 감소. 또 BMI 감소, 복부 내장 지방, 또 면적도 감소, 섭취 전후 대비 허리둘레 감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인 남녀 대상 12주, 거의 3개월간 인체 적용을 실험한 결과이니까 이거는 식약청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상관이 없겠, 관계가 없겠습니다. 어휴, 어디로 가버렸어? 자, 요건 것 같아요. 자, 체지방 감소 핵심 성분, 여기 나와 있죠? 갈산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렇게 보면. 근데, 애터미 슬림바디 보이차를 하루 한 포, 1g을 섭취하면, 약 34잔의 보이차에 들어있는 갈산을 섭취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한 포, 애터미 슬림바디 보이차 하루 한 포거든요? 그건 약 34잔의 보이차에 들어있는 갈산을 섭취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진짜 많은, 효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림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보이차를 예전에는요, 어디 중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들이 거금을 들여서 사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집에 가져오셔가지고 또뭐 끓이고 막 이래서 드시는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불편하고 나중에는 또 그걸 해먹기가 싫어가지고 또 어디 또 구석에다 놔두다 보면은 또 먹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애터미 이 보이차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가 있고 소형 스틱 타입이고 또 더구나 아주 편리한 절취선이 있어서 탁 잘라서 사실은 그걸 한꺼번에 먹기가 조금 많은 양이 될 때가 있어요. 34잔의 효과이기 때문에 저는 그반 정도를 해양 심층수에 타서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먹기도 하고 또좀 따뜻한 물로 또 저녁 때 식후에 먹기도 합니다. 자, 애터미 슬림 바디 보이차 이런 분께 권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체지방 관리가 필요하신 분. 나이가 뭐 젊으시지 않고 한50 넘으신 분들은 거의 체지방이 굉장히 많이 몸에 체지방이 많은 함량이 많거든요. 거의 다 이게 해당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 또 체지방이 많으신 분은 다이어트가 또 필요하겠죠. 늦은 저녁과 잦은 회식이 걱정되시는 분. 사실은 중국 분들이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살찌신 분이 없고 날씬한 분이 많으신 거는 이 보이차 덕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섭취하고, 체지방 관리를 원하고, 출산 후에 예전 몸매로 돌아가고 싶은 분, 또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이 필요하신 분, 이런 분한테 권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 섭취 방법 있죠? 따뜻한 물이나 상온의 물에 녹여 차처럼 물처럼 섭취하세요. 하루 한 포. 생수 한 병, 500ml에 타서 섭취하세요. 찬물에는 잘 녹지 않습니다. 썼네요. 근데 제가 사실은 찬물에 많이 섞어서 먹거든요. 잘 흔들면, 잘 섞여집니다. 제가 여름 내내 그렇게 먹었거든요. 자, 여기 다음부터는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제가 사실은, 슬림바디 챌린지 할때 이렇게, 여기 우리 사무실이네요. 여기서 처음 시작한 날이에요, 이게. 좀 약간 몸이 둔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요게 뭘까요? 밥 먹고요. 식단 인증 슬림바지 쉐이크. 이렇게 식단 인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인증을 하면서 이제 올리다 보면, 자, 다이어트 하는 거 맞아? 이랬죠? 근데 바로 옆에 뭐가 있을까요? 요거. 요게 바로, 보이차입니다, 보이차. 약간 가라앉긴 했었죠? 이렇게 보이차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식후에 먹었습니다. 여기 바로, 여기 또 보면, 여기 보이차 있죠? 해양 심층수에서 이렇게 탄 거, 보이차가 또 보일 겁니다. 또 여기도 또, 식단 인증 슬림바디 쉐이크 하면서 이렇게 많이 먹지만, 뭐, 여기 고등어도 보이네요. 슬림바디, 보이차가 또 보입니다. 자, 여기 체지방 날리기, 기대 쫙쫙! 자,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슬림바디 챌린지 할때 제가 보이차를 이렇게 항상 들고 다니면서 먹었습니다. 아이고, 아까 했던 거고. 자, 요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운동도 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물론, 이렇게 운동도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무려 5kg 이상이 제가 감량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1등 공신은 누구냐면, 운동도 물론 했지만, 이건 사진 찍기 위해서 사실은 운동을 많이 한 거예요. 사진은 찍고, 그 다음에는 또 운동을 안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진 거는 요 슬림바지, 요거 보이차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보이차 얼마일까요? 애터미 슬림바디 보이차 25,000원이고, 피부인은 만점이나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얼굴을 보여드려야지. 자. 어디로 가보자. 아직 매번 해도 이렇게 작동을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네요. 제가, 사실은 예전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려고, 준비할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공부해야 돼, 안 돼, 오늘 약속 잡을 수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공주는 아무도 안볼 때, 그때 공부하는 거야. 몰래 공부해서 붙어야지. 무슨 뭐, 사람도 안 만나고 막 이래가면서, 어디 뭐 처박혀서 공부하면 되겠어? 그냥 만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공부를 숨어서 했다고 해야 되나? 별로 안 하고 남 봤을 때는 진짜 공부하는 모습을 안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중개사 시험을 보고 붙게 됐는데, 그때 그러더라고. 공주는 공주다. 몰래 했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다이어트 마찬가지입니다. 나 다이어트 해! 이렇게 아주 대놓고 다이어트 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은 안 하는 척! 여자들은 다 그럴 거예요. 나 그냥 막 먹어. 밥도 막 먹고 있어. 그러면서 운동도 안 해. 거의 아마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집에 가서 조금 친구 만날 때는 많이 먹고, 집에 와서는 좀 먹고. 예전에 이런 거 있었죠?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하면 남자친구 앞에서는 사실은 안 먹잖아요. 나 양이 좀 작아. 이러면서 와가지고 집에 들어서는 막 쌉싹 비벼서 먹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반대로 요즘은 막나잘 먹어. 나 탱탱 이거 봐. 그런데도, 사실 이렇게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관리들을 살짝들 한답니다. 여자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데서는 엄청 잘 먹잖아요. 먹성이 좋아서. 뷔페 가면 5번 왔다 갔다 하는 여자 저 말고 본 적이 없습니다. 기본 5번이고 많으면 8번. 피자 한판 시키면 8조각을 제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 뭐, 몇개 가지고 남들 주고. 이렇게 잘 먹지만 사실은 집에 들어오면 먹기도 먹지만 이렇게 보이차. 진짜 보이차. 따뜻한 보이차 식후에 먹고. 또 아침에 좀 더부룩하다 하면 보이차 먹거든요. 제가 여기 우리 사장님도 쫙 보니까 요즘 특별히 옆구리 좀 뱃살이 나오시고 겨울
지나는 동안에 조금 둔해졌다, 얼굴이 좀 빵빵해졌다, 걷는 게좀 약간 좀 불편하다. 이러신 분이 지금 몇분 보여요, 사실은. 꼭 보이차로 체지방 관리하시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시고, 정말 또, 요걸 통해서 또 사업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짧겠습니다.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 저는, 이제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저기,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데, 제가 갑상선하고 그두 가지를 같이 먹는데, 갑상선은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콜레스테롤 그거는 뭐또 계속 먹으면 안 좋다는 말을 또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계속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약을 안 먹었죠? 딱 그러는 거예요. 수치가 거기 딱 나오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안 먹으니까 또 그렇게 수치가 167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100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안 먹었어요. 막 그랬는데 먹으라 그래서 이제 다시 약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 약은 주지 마시고 그 갑상선 약만 주라고 이제 이랬는데. 항상, 저기, 콜레스테롤, 신경 쓰이고, 또, 운동량이 별로 없으니까, 정말, 먹는 거를 좀 조심하고 적게 먹는다고 생각하는데도, 그게 살이 안 빠져요. 뱃살, 주로. 그래서, 우리 아들도 뱃살 빼라고, 이제 부자 될 건데, 그게, 저기, 뱃살 안 빼면, 안 된다고 아주 막 이렇게 아들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이차를 떨어지면 안 돼. 저도 몇 개씩 이렇게 이게 해놓고 먹거든요. 매일 하루에 저는 무조건 최하 하나 내지 두그 저기 스틱으로 된거 하나 또는 두개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이렇게 살이 싹싹 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왜 그런지 그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따뜻하게 먹어요. 그리고 커피보다는 보이차를 주로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계속 더 열심히 좀 먹어서 보이차로 내가 이렇게 살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었다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긴 한데 아직은 얘기 그렇게 못하겠네요. 네. 다른 분들도 얘기해 주실 거 있으면 좀 보이차는 해주세요. 약이 아닙니다. 보이차는 약이 아니에요. 네, 체지방 맞아요.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음이 그거지. 약 효과 뭐한 면에서요. 뭐 다이어트에 필요하게 뭐약 이렇게 침 놔주는 거예요. 뭐한달 코스로 하니까 한 돈백 들어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2만 5천 원인데 한 달에 사실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밥을 먹고 더불어 갈때 먹고 한 조금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운동이 필요해요. 운동 사실은. 근데 저는 사실은 운동을 뭐 보이는 데서 제가 사실 운동을 안 하, 이렇게 막 대놓고 막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실생활이 이제 운동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여기 뭐 생으로 나오니까 그러지만 저는 이렇게 이제 불을 끄잖아요. 그럼 불을 끄면 이렇게 저잘 보여요? 그럼 발을 이렇게 다리를 올려서 불을 끕니다. 이렇게 불을 꺼요. 또 이렇게 불을 킵니다. 이렇게 실생활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서랍장을 열어요. 그럼 서랍장 열때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는데 저는 이렇게 쭈그립니다. 이렇게 보일라나 몰라 이렇게 쭈그려요.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엉덩이 쭉 빼고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왜냐면 일부러 운동을 안 해도 그냥 실생활에서 하려고 그런 거를 좀 자주 하니까 아무래도 운동량이 딴 사람보다 좀 먹는 거에 비해서 그죠? 그런 게좀 필요한 것도 같아요. 조심하면서. 네. 하루에 제가 뭐, 일상생활이 그냥 다이어트, 운동. 네. 네. 그냥 운동을 따로 한다기보다도 실생활 하면서 이제 움직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아니, 하루에 두 개씩 먹어도 이상은 없나요? 우리 당국장님? 하루에 두포 드신다 그러잖아. 우리 유명한 팀장님. 아, 매일 두 번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살을 빨리 빼려면 하루 3포 드시면 효과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 보이차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이차로 일반 보이차로 먹으려면은
34잔을 먹어야 다이어트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애터미 보이차 한 팩에 34잔어치의 갈산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한 포가 34잔어치이기 때문에 이것만 먹어도 효과가 있다. 그런데 3포를 먹으면 효과가 훨씬 눈에 띄어요. 정말. 제가 한잔 먹을 때랑 3포 먹을 때랑 확실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은 보이차에도 카페인이 있는데 34잔을 한꺼번에 털어넣고 그거를 3개를 털어넣으면은 카페인 중독 때문에 아프지 않냐? 막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애터미 보이차는 보이차 전체를 한게 아니라 갈산만 추출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갈산이 핵심 성분인데 지방 분해하고 항산화 효과 있고.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는 지방 분해 때문에 보이차를 먹는 게 아니고 항산화가 엄청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이차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산만 추출해가지고 34단어치를 모았기 때문에 그 카페인이 엄청 작아요. 근데 카페인이 여기 표시가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전화로 본사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60밀리그램?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 그 믹스 커피 있잖아요. 그 믹스 커피 한 팩에 카페인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 믹스 커피보다 이 스타벅스나 이런 데 커피가 카페인이 훨씬 높거든요. 그거는 고카페인이고 일반 믹스 커피가 카페인이 낮아서 60mg인데 그만큼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잔을 드셔도 카페인이 180mg이면 우리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한잔 먹는 것보다 낮은 카페인이거든요. 그래서 세 잔을 먹어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요. 살도 잘 빠지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그래도 이뇨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수분 공급에 신경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물을 좀더 많이 드셔줘야 되고, 원래도 살을 더잘 빼려면 물을 많이 드셔야 되거든요. 원래도. 그래서 보이차 드시면서 물을 좀더 많이 드셔주시면 수분 공급하고 살 빼고 이런 데더큰 효과가 있을 거고요. 저는 이 보이차를 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심심해서 시간이 떠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강사로 하고 세미나 진행을 하는데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로 거기에 그 인도네시아 저희 회원분 중에 의사분이 중금속을 체크하는 기계를 갖고 온 거예요. 일부러 갖고 온게 아니고 어디 들렀다 오는데 그게 이제 자기 가방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 있는 거, 애터미 거다 중금속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실험해보자. 그러면서 더페임하고, 그러니까 화장품하고, 뭐, 비비크림하고, 그리고 오메가3하고, 거기에 있는 거, 해모임하고, 막, 거기에 있는 거싹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중금속이 음성이 나왔죠. 그러면서 보이차가 있어가지고 보이차 가루, 물론 유산균 가루, 비타민C 가루 다 해보니까 다 중금속이 안 나왔을 거잖아요. 그런데 애터미 보이차 가루에는 중금속이 없는데 나 얼마 전에 북경 가서 중금속, 아니 중금속이래. 보이차 떡잎, 보이차 찻잎을 막 떡처럼 해놓는 걸 이제 보이차 떡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사왔다. 이거 엄청나게 비싸다. 요거 하나가 몇십만 원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냉동실에서 꺼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체크해봤더니 중금속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깜짝 놀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재미로 우리 다 거기서는 물을 사 먹거든요. 페트병에 담긴 물을 마트에서. 그래서 마트에서 사온 물을 뜯어가지고 또 중금속 측정을 해봤더니 중금속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 그러다가 그래도 먹어야지 뭐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무조건 물은 보이차 물만 먹었어요. 맹물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중금속 있어도 먹어야지 뭐 하고 보이차를 탁 탔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요 보이차를 체크했는데도
그냥 재미로 한줄 모르고 그냥 보이찬 물을 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체크를 해왔어요. 근데 음성이 나온 거예요. 음성이 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물 아까 중금속 많이 들었다고 나온 물 아니야?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보이차가 살을 빼게 하고 또 인도네시아에는 다 날씬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보이차를 주면 안 된다, 살 빠지면 안 된다 이러면서 애들한테는 안 주고 엄마랑 이렇게 아빠만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딱 보더니 2리터짜리에다가 보이차 한 개를 섞어서 애들도 물은 무조건 보이차 물만 주는 거예요. 중금속을 없애주니까. 우리가 그 물에 중금속이 있는 거, 양성이 뜬 거를 봤는데 어떻게 이 중금속 물을 애한테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는 다 애한테는 주면 안 돼. 이랬다가 이제는 무조건 보이차 물만 먹어요. 제 파트너분들은 애나 어른이나 다 보이차 물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차가 뭐 항산화 효과도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보이차가 그냥 항산화 효과가 아니고 정말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의사가 그랬어요. 그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이 중금속을 분해시키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추측이죠, 추측. 그러니까 이 보이차를 마시면 항산화 효과, 지방 분해 효과, 중금속 분해 효과까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머, 진짜. 이건 마셔야 돼. 꼭. 그죠? 꼭 마셔야 돼. 그리고 또 이런 효과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보이차를 마시면 밥맛이 살짝 덜 있어. 그러니까는 막 입맛이 땡기는 거 있잖아요. 그랬던 게 살짝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양이 좀 줄어요. 그래가지고 먹는 양이. 그게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먹성이 엄청 좋아요. 사실 뭐, 아유, 그 다이어트 들어가기 전에 그 뭐야 농촌 피자 사실 엄청 크거든요. 네모 빠듯해가지고 이렇게 밭처럼 생긴 거그 형태랑 둘이서 먹는데 엄청 싸우면서 먹었어요. 한개더 먹으려고 내가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어차피 내일부터 다이어트 아니야 이러면서 막 먹었는데 지금 그러고서도 그 다이어트 하는 기간에도 엄청 먹었어요. 사실은 몰래 거기 이제 인증 식단 인증하는 거 용으로도 또막 넣고 또 몰래 먹잖아요. 근데 너무 먹성이 좋으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보이차를 마시니까 약간 입맛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좀 자제가 된다 요렇게 그래서 좀 다이어트 하는데 효과를 본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체지방 분해도 되겠지만 입맛도 그래서 효과를 좀본것 같습니다. 진짜 저도 확실히 그런 게 밤에 야식 국수잖아요. 그러면은 보이차를 500리터에다가 500ml에다가 500리터가 아니고 500ml에다가 보이차 하나를 넣고 그냥 이렇게 섞으면 정말 잘 녹잖아요. 그거를 거의 원샷 하듯이 마셔요. 그러니까 한 꾸덕꾸덕꾸덕꾸덕 마시고 또 금방 또다 마셔요. 그러고 나서 1시간을 기다려요.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리면 야식 고픈 게싹 사라져 버려요. 너무 고소해서 그런가 봐요.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이명화 팀장님이 스피치 하실 때 이걸 자주 먹는데 뭐 살이 나이가 있어서 빠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는 팀장님은 이미 그때 슬림바디 챌린지 하실 때부터 보이차를 꾸준히 드시고 그리고 나서 살을 좀 빼셨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에 다이어트 하시기 전에 쟀던 몸무게를 알아요. 지금 공개를 할순 없지만. 그리고 나서 빼고 나신 후에 몸무게도 알아요. 그리고 중간에 그 시간이 흘러서 조금 다시 살짝 살이 좀 오르신 지금 현재 몸무게도 제가 알아요. 그래서 봤을 때, 그것밖에 안 찌셨다고요? 제가 그때 그렇게 느꼈어요. 몸무게를 듣고 나좀 쪘지 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밖에 안 찌셨어요? 그렇게 끝나고 그것밖에 안 드셨구나. 그게 보이차를 꾸준히 드셨기 때문이지 않으실까? 사실은 빼시려고 한다면 당연히 식습관 고쳐야 되고, 그리고 운동도 병행해야지 더 건강하게 빠르게 뺄 수가 있겠지만, 사실 제가 팀장님을 뵀을 때는 식습관이, 식사가 그렇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좀,
건강하게 드신다고 그런 거는 없으신 것 같고, 그렇다고 운동을 막 엄청 열심히 하신다거나 그것도 아니신데, 그 정도밖에 안 찌셨다고 한다면, 이거는 보이차로 유지 중이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주경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보이차 진짜 드시면, 먹으면은 제가 오늘 보이차를 먹었거든요, 아침에. 그러니까 제가 원래 믹스커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믹스커피가 안 땡기는 거예요, 믹스커피가. 그래서, 아, 이걸 먹으면은 입이 약간 쌉싸름한 것이 믹스커피, 뭐 이런 단짤한 게 생각이 안 나는 거. 그것부터가 이제 다이어트 입맛을 조금 고치실 때도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네네, 싶습니다. 오늘 주경 사장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항상 이제 커피보다는 보이차 이렇게 머그잔에다가 보이차 하나 나누면 너무 진하니까 딱 반을 따뜻한 물에다가 보이차 일로 거의 물을 거의 가득해서 반 그리고 또 나머지를 또반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물도 마시면서 보이차도 마시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한잔반두 개, 거의 두 개만 먹을 때도 있고, 하나 반 먹을 때도 있고, 그런데, 계속 커피보다는 보이차를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누구 저랑 나랑 겹쳤다, 누구. 누구죠? 아, 저였는데, 먼저 하세요. 아,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흥에서 사업하고 있는 셀리 마스터 서상진입니다. 저도 그 슬림바디 보이차 애용자인데요. 늘 해양 심청수 1.2리터하고 500ml하고 이렇게 한포 넣는데, 그뭐 나눠 넣기 귀찮고 이래서 그냥 500ml에도 한 포, 1.2ml에도 한포 이렇게 넣어서 그냥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저도 슬림바디 보이차를 이렇게 접하게 된 건, 그 슬림바디 챌린지 때, 뱃살을 좀 빼보려고, 슬림바디 보이차, 애플 페논, 쉐이크, 뭐 이런 것들을 주종으로, 바인자인, 이런 것들을 주종으로 해서, 그때 이제 슬림바디 보이차를 접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한번 이렇게 하게 되니까 꾸준하게 지금 먹고 있는데요. 그좀 뭐 다이어트 하겠다, 살을 빼보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꼭 추천해 주는 슬림바디 보이차인데요. 저 오늘 하나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주경호 사장님 그 강의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이 슬림바디 보이차가 개별 인증형이잖아요. 식약처 고시형이 아니고 그 일정 수준이 되면 그냥 그 인정해 주는 고시형이 아니고 개별 인증형이에요. 그래서 임상 실험을 통해 가지고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 증명된 내용이 첫 번째 이제 체지방을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그 다이어트 살 빼는 데 많이 추천을 하는 거 같고, 저는 오늘 그 뒤에 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기능성 내용을 인정받은 게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액 속에 녹아 있는 콜레스테롤을 녹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좀 간과했던 것 같은데 주로 다이어트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혈중 콜레스테롤의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고지혈이 있잖아요. 고지혈증. 그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많은 그 성인병이 고지혈이잖아요. 그래서 고지혈증을 가지신 분이나 어떤 혈액에 좀 이렇게 혈행 개선, 혈액의 순환에 콜레스테롤 이런 게 쌓이게 되면 혈액 순환에 좀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혈액 순환에도 이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 많잖아요. 50대 넘어가면 고지혈 많거든요. 고지혈증 가지신 분들한테 이거 추천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요 개별 인증형이라는 거좀 강조를 해서 우리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식약처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품 전달하면 좋겠다. 나만 좋은 거 먹으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한테 좀 많이 추천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숙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서성진 사장님에 이어서 우리 아, 김종숙 네. 사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아, 저는 여기 슬림바디 보이차를
작년 여름에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 우리 그 슬림바디 그 통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찬물에다가 이렇게 타가지고 그것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주로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 가면 거기에다가 딱 물을 타가지고 중간중간에 마셔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시면 뭐랄까 몸이 저는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몸이 좀 이렇게 가볍고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마실수록 좋아가지고 그거 한 포를 다, 그걸 이제 전체를 다 먹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아까 그 보이차 떡이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저는 아예 그냥 최근에 이제 그것을 끓이는 포트에다가 끓여가지고 물 대신에 그것을 계속 먹었거든요. 물 대신에 그것을 계속 먹으니까 요그 등살 등살이 이렇게 좀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그냥 물 대신에 이렇게 섞어서 먹어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효과를 보셨네요. 등살. 잘안 빠지는 등살입니다. 이쪽에. 등살. 저는 하여튼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보이차를 그럼 많이 먹어서 그러나 혈관 나이 53세가 나왔는데 이제 올해 이제 더 많이 마시고 세 개 정도 먹어도 뭐 이상이 없고 더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니까 좀 적극 먹어 가지고 혈관 나이 디에이징 그러니까 한뭐 49, 49 정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효과 그때 가서 좀 말씀드릴게요. 건강진단 받아보고 또 사장님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또 질문. 우리 장훈경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내 차례 없이 바로 넘어가나 하고 깜짝 놀랐네. 아,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보이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먹는, 복용하는 걸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요. 저는 여기, 저희 물병이죠. 애터미 물병. 여기 300을, 뜨거운 물을, 정수기 뜨거운 물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한 포를 넣고 나서, 여기 최대가 700ml, 아니, 500ml거든요. 아, 550? 근데 여기까지 끝까지 채우면 700될것 같아서 나머지는 이제 찬물을 타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니까 본래 물을 평소에 약 먹을 때 빼고는 먹질 않는 사람이라 요거를 이제 계속 앉아서 수업을 하는 내내 마셔요. 근데 마시다 보면은 이게 차가워지잖아요. 그럼 또 가서 따뜻한 물을 조금 더 리필을 해요. 한두번 리필을 하면은 너무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아두번 최대 두 번까지 리필을 하고 나서 계속 마시는데 저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아니 그 중요사님 말씀하실 때 이뇨작용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나만 이상한가 했어요. 아니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거예요. 이거 마시고 나서 그래서 아니 내가 물을 안 먹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더 자주 가는 거 아닌가 보다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국장님 말씀해 주시는데 이뇨작용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안심이 되는데 요새 제가 살이 좀 빠졌어요. 한 3kg 빠졌거든요. 네, 턱이 나왔어요. 지금 턱 맨날 투턱이다가 예. 근데 제가 먹는 거는 유산균 먹고, 요거 먹고, 비타민 먹는 거. 딱세 가지 해모임하고, 이거 먹거든요. 근데, 깁스를 하는 상태에 두달 동안은 제가 못 움직였잖아. 운동도 못 하고. 근데도 살이 빠졌어요. 그래서 다들 물어보더라고요. 옆에서. 뭐 했는데 살이 빠졌어? 하길래 제가 이제 비타민하고, 여기는, 유산균을 말을 해서 구입을 하게 했는데 보이차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화장실 너무 자주 가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말을 안 했는데 이것도 한번 권장해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사장님 보이차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사무실에 계신 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아침에 화장실 가면 저녁까지 안 가는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커피 마셔도 화장실 자주 가시잖아요. 그리고 보이차 역시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걸 간과했습니다.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뇨작용이 있는 거 사실이고, 또 저기, 뭐야,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게 되면 또 화장실도 또 자주 가잖아요. 커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상 있으신 거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다른 분들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빨리 끝나는 걸로. 네, 보이차 원래 저기 중국에서 이렇게 덩어리로 된그 잎을 그렇게 덩어리로 만들어서 파는데 엄청 비싼데 엄청 그거를 그냥 저기 우려서 뭐 먹으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비싸게 주고 사다 놓고 안 먹고 묵혀서 버리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 보이차는 정말 스틱 포장으로 돼 있어서 너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그런 면에서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V차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이유가 그 보이차 그 떡 잎을 넣어서 우려 먹으면 그 보이차 잎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그게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지 뭐 골치가 아픈데 애터미 보이차는 그런 쓰레기가 안 나와서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맞아.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어느 분이 그 보이차 중국에서 사왔다고 굉장히 비싼 고가라고 하면서 뚱 그래서 이렇게 반원형으로 돼가지고 막 둘둘 감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 또 꽁꽁 싸서 뭐 그냥 막싼 거를 피고 막 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는 저 어떻게 먹지? 저 우리는 게. 왜냐면 살짝 믿음이 저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지? 저게 어떤 과정 속으로, 과정으로 해가지고 나, 저 사람한테 예, 오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을 것 같고 믿음이 안 가요. 근데 우리 애터미는 뭐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그뭐 당연한 거지만, 진짜 믿을 만하잖아요, 진짜. 한 치의 의심 없이 먹을 수 있는 애터미 보이차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또, 소비자들을 많이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사항 네, 있거나, 오늘 예. 너무너무 강의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장환경 저기 사장님 따라지기처럼 하겠습니다. 5, 4, 3, 2, 1, 땡땡 맞추겠습니다. 자, 맞추는 거는 와 진짜 오래간만에 우리가 그죠? 센타구어 요즘 잘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센타구어를 맞췄으면 합니다. 센타구어 다 아실 것 같고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오늘 안 걸으신 분, 내일 단단히 뛸 준비하시고, 다 같이, 센타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센타 구호 준비! 와, 센타 구호 시작! 오늘 오늘 그 걷지 버스에 않으면 앉으면 내일 내일 뛰어야 한다. 내일 내일 구호 하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